박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의 대폭락이 있었는데 관련된 이슈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최악의 하루를 보낸 국내 증시, 코스피는 9%, 코스닥은 11% 폭락하며 하루사이 시가총액 235조가 증발했는데요.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신저가를 장중에 기록한 종목은 무려 1,418개로 전체 거래 종목의 절반 이상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틀간의 낙폭으로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시장 보시면서 한숨 쉬신 분들 많았고 밖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숨 푹푹 쉬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자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로 낙폭이 나오는 건 뭐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뭔가 경제 위기 뚜렷한 이슈 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어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그 점이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을 놓고서 이제 후속으로 약간 껴맞추기 하듯이 이게 모든 게 다 악재 때문이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증시에서 뭘 봤냐면 우리 국내 증시도 빠졌고 일본, 대만도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 2%밖에 네,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었던 국가가 어디였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중국이죠. 중국이었고요. 네. 최근까지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워야 되는 건 지금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더 크게 무너져야지 네.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니케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꽤나 우호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쵸? 중국 시장에 네, 비해서는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에서 초래하고 있는 이런 투매 현상이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 외국인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는 다 AI 알고리즘 그 프로그래밍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알고리즘에 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여러 가지 트리거로 인해서 기계식으로 좀 투매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좀 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억측 아닌 억측,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그렇게 바라봐야 될 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지 이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 오스비 굴수비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경제 침체라고 보고 있진 않는다. 네. 지금 지표 하나에 너무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미국 경기 침체냐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그러니까,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실업률 둔화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빴었던 뉴스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좋은 뉴스,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가 됐었던 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몰아치듯이 들어왔었던 이슈가 일단은 그 실업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허리케인이 한번 크게 강타를 했었거든요. 그럼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이따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보죠 그러면. 네, 엔캐리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해외에서 자금들이 다 빠져나와서 네.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전일 일본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거든요. 너무 많이 일본이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서 이야기한 날은 사실 증시에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또 일본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네네. 것들도. 그리고 이제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사실 이제 10월 달로 사람들은 이제 많이 보고 있었고 근데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조금 우리가 얻어가는 그 시기에 뭔가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 투매로 네네. 지금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이렇게 말이 맞아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본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의 국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국채를 팔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사실 영향력 자체는 과거에도 뭐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나 몇 번의 청산이 있었지만 사실 증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큰 파급력은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짧은 주기로 이제 각 국가들이 빠르게 통화 정책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침체 시기도 빠르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봤을 때 이게 그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거의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만 지금 네.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제 모든 게 다 악재 때문이다, 엔캐리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엔캐리 영향으로 바뀐 거는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청자분들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 엔화에 대한 주도권이 일단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잠깐 하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또 충격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도권이 연준으로 넘어가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60% 정도 넘는 기업들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거의 수출 받아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고 대신에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관련 기업들이 좀 고평가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갓 개화되고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 부분이 과열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조짐인 건 맞지만 거품은 또 아니거든요. 거품이 되려면은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꿈으로 인해서만 그쵸?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적도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준다 하면은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려운 상황이고 생각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던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흐름 좀 체크하고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참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 버텨줬던 종목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추가해줬던 중동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 그리고 가스 석유 관련 기업이 있겠는데요. GSA 같은 경우에는 전이 26%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4,400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방산 관련 기업 중에 이거래가 지금 최근 대장주로 움직이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급등하면서 9,2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퀀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상한가에 돌입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040원대에 마감한 데
성공했고요. 아무래도 네이처 본지에 지금 솔루션이 게재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코스닥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퀀텀 엑스리스가 그 가운데 한 종목이었고요.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CJ E&M입니다. 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인 가운데 CJ E&M은 2% 하락에 그치면서 이로 인해 시가총액 코스닥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데 성공했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온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참 많았었는데 HLB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하락으로 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하방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래서 선방한 종목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할지 강구장 파트너님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이 바로미터를 재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당연히 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어제 10%가 빠졌는데 이제 또 많이 빠지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네,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너무 당연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진짜 AI 프로그램 그런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과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친다면 사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중이고 우리가 2분기 실적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레거시나 일반 반도체 쪽 지금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려면 재고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재고를 지금 다 소진을 하고 그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수요를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사실 그런 AI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빠졌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거는 SK하이닉스라서 실질적인 지금 이익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 그 사이클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금방 펀더멘터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삼성전자를 지금 꼽아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도 지금 19%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애플을 지금 이제 좀 견제하면서 계속 1위 자리를 조금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HBM3도 역시 3분기 본격적으로 또 양산하게 되면 그 역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보실 때 단연 이제 1순위로 삼성전자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7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6만 원 후반대로 오면은 저는 계속해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점은 작년부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 전자를 좀 8만 원대에서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에 HBM3 이 엔비디아 컴퓨터 테스트 통과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조금씩 이제 견조하게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깨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다음 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네. 전반적으로 그 AI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15일 날 발표가 네,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확인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기술주들의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급변하는 시장,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한번 좀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많이 좀 줄인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 주요 선물, 지수 선물 보니까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오늘은 일단 하락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슈레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